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파렁입니다. 와, 오늘 LA 날씨 정말 덥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할 영상 주제가 밖에서 조금 찍어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더위 사그러지기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영상이 늦어질 것 같아서 부랴부랴 촬영 장비 챙겨가지고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딧물 퇴치하는 영상 그리고 뿌리파리 퇴치하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봐주시고 영상 좋다고 해주시고 또 효과 보셨다고 해주시고 아 이런 댓글 받을 때가 진짜 와 그 기쁨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더 잘해야지. 그래서 오늘 제가 엊그저께 뿌리파리 올렸었던 영상에 미처 다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렸던 부분과 또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일 많이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위에 이렇게 모래를 깔아놨는데 물을 어떻게 주느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고요. 그리고 화분 배수구멍으로도 뿌리파리가 드나드니까 배수구멍을 확실히 막으라고 제가 자막 처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막느냐고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수구멍을 뭘로 막는지 물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그 방법보다 더 급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에 뿌리파리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파리와 관련된 그 추천 영상이 저한테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다른 분들의 그 뿌리파리 영상도 동시에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요. 해충 퇴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영상 올리시는 유튜버 분들도 이게 뿌리파리인지 초파리인지 날파리인지를 명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게요. 제 저번 영상에서도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게 뿌리파리인지 초파리인지 빨리 파악을 하시라고. 왜냐하면 뿌리파리랑 초파리랑은 생기는 원인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퇴치하는 방법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자꾸 날파리라고 초파리라고 하시고 퇴치 방법을 하시니까 들을 리가 없죠. 근데 초파리는 오히려 퇴치하는 방법은 쉬워요. 며칠만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이 초파리는 박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뿌리파리는 퇴치하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저희가 화초 기르면서 행복하잖아요. 그 쌍난 것만 봐도 이쁘고 꽃이라도 펴주면 진짜 그냥 보고만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그거 그냥 쳐다보면서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뿌리파리가 생기면 기르는 재미보다 나중에는 그 뿌리파리의 스트레스로 와 진짜 안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뿌리파리냐 초파리냐를 빨리빨리 간파를 하시라고 하는 게 그만큼 빨리 발견하시면 퇴치하시는 게 쉬워지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저번 제 뿌리파리 영상에 보충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전 뿌리파리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요 위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거 먼저 보고 오셔야 오늘의 보충 영상 상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뿌리파리 잡는 방법도 그 영상에 나와 있고요. 방금 전에 강조했었던 뿌리파리, 초파리 구분하는 방법 같은 것도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 먼저 보시고 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질문하신 것 중에 이렇게 위에 모래를 뿌려 놓으면 흙마름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근데 물론 이게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야 이게 뭔가를 덮어놨으니까 평소에 화분 흙마름과 비교하신다고 그러면 그쵸 좀 더디게 마르겠죠 이게. 근데 입자가 가는 모래라 하더라도 이게 완전 방수? 방풍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다 공기 통하고요. 물 주셔도 물 잘 내려갑니다. 일부러 화분에 마사도 섞잖아요. 왜냐면 배수 잘 되라고. 그러니까 이게 흙에 조금 섞인다고 해서 숨구멍 막힐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물 주셔도 물 잘 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이 모래를 깔아 놓은 이유가 뿌리파리를 잡기 위해서 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뿌리파리 퇴치하실 그때까지는 조금 더 환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물
많이 주시지 않고 물 주실 때 양 조절만 조금 해주시면 이거에 흙마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뿌리팔이 다 제거가 되면, 퇴치가 되면 이 모래는 걷어주시면 되니까 그 뿌리팔이 퇴치할 때까지만 좀 이렇게 덮어주셔도 요거는 네, 그 목적은 충분히 잘 할 겁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 덮어놓은 이 가는 모래가 아니고요. 이 뿌리파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 살충제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해야 할 화분이 이 살충제 뿌리느라고 오히려 마를 틈이 없어요. 마를 사이가 없는 거예요. 계속 살충제를 뿌리니까. 전 이게 참 살충제 주면서도 흙을 건조하게 시켜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싶으면서 되게 그게 더 문제더라고요. 살충제 뿌리는 게. 그렇다고 살충제가 한 번에 뿌리파리를 확 박멸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계속 뿌려줘야 되니까 흙은 계속 축축하고 뿌리파리는 계속 나오고 암튼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모래 뿌려서 통풍이 안 될까봐 뭐 축축하게 물이 흡수가 안 될까봐 뭐 이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뿌려 놓으시고 모래에 덮어놓고 뿌리파리 퇴치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환기를 더 자주 시켜주신다던가 물 주실 때 물의 양을 좀 조절을 하신다던가 이런 관리 차원에서 좀 다른 방법을 쓰셔가지고 해주시고요. 나중에 뿌리파리 다 퇴치되면 물에는 걷어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눈퍼렁이 알려드린 이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충제도 해봤고요. 트랩도 해봤고요. 뭐 여러가지 다 해봤는데도 이 방법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는 뿌리파리 퇴치하는데 야간치고 제일 빨리 잡고 확실한 방법이 이거였기 때문에 한번 믿고 사용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화분 배수구멍으로 뿌리파리 드나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큰 화분도 마찬가지로 드나드니까 작은 화분, 큰 화분 가리지 마시고 막아주실 때는 일제히 막아주시고 모래로 덮어주실 때는 일제히 다 같이 덮어주셔야지 한 번에 일망타진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정말 어떤 화분에서 어떻게 다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뿌리파리 퇴치하실 때는 일제히 한꺼번에 주변 화분에까지 이 눈퍼렁이 가르쳐드린 방법을 모두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오른쪽에 작은 화분 있잖아요. 이게 제가 전 뿌리파리 영상 찍으면서 그 촬영하는 몇 시간 동안 뿌리파리 이제 근처에 있었죠. 이 화분이. 근데 웬걸요. 여기에 지금 뿌리파리가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뿌리파리가 생겨서 올라오길래 제가 모래를 도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어머나 이 화분이 배수구멍이 바닥에 맞다가 있어가지고 뿌리파리가 삐집고 나올 틈이 빈틈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화분 주변에 계속 뿌리파리가 보이길래 제가 어떤 실험을 한번 해봤죠. 이게 저희 구독자님께서 그러셨어요. 눈으로 확 보니까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확 보시고 잊지 마시고 퇴치하시라고. 아니 이렇게 모래까지 덮어줬는데 뿌리파리가 보이니까요. 뿌리파리가 모래를 뚫고 나온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수구멍을요 그 투명 랩으로 감아서 막아봤습니다. 빠밤 빠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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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게 막아놓은 지 한 3일쯤 된 모습이거든요. 보세요. 이게 어림잡아도 20마리가 넘는데 이렇게 안 막아놨으면 이게 다 우리 집으로 퍼졌다는 얘기잖아요.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아, 저는 요대로 해서요. 며칠 더 보려고요. 이게 그 번식 서클이 있다면 그 사이클이 언제쯤 끝나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잘 걸렸다 이놈들. 그쵸? 배수구멍도 확실히 막아야겠죠? 이게 작은 화분이어서가 아니고요. 큰 화분도 나오니까 다 일제히 배수구멍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아, 저는 이제 배수구멍 막는 거 어떻게 물 주고 해야 되는데 배수구멍을 뭘로 막는지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요. 근데 이게 다 통용되는 건 아닌데 저희 집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배수구멍을 어떻게 막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 실내 화분들을 보면 화분에 다리가 없는 밋밋한 민자 화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이 가능한 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주로
이 페이퍼 타올을 가지고 화분 배수구멍을 막아주고 있어요. 자, 원리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페이퍼 타올, 그러니까 그 키친 타올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겹쳐가지고요. 접어서 이렇게 조금 폭신폭신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 위에다가요. 화분을 올려놓습니다. 화분 밑둥을 다 감쌀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그 페이퍼 타올에 화분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퍼 타올이 약간 쿠션감이 있잖아요. 거기에 화분의 무게가 실리니까 착 밀착이 돼가지고 뿌리파리가 드나들 수 없는 틈을 없게끔 이 페이퍼 타올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공기는 통하기도 하고 하지만 뿌리파리는 다닐 수 없게. 저는 이렇게 깔아주고 2주 넘게 물 안 줍니다, 화분에. 그러면은요, 얘네들이 여기서 죽어 있어요. 나와서. 그렇게 2주 넘게, 한 달 가까이 물을 안 주면, 뿌리파리가 거의 박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줘야겠다 그러면 페이퍼 타올을 빼서 주고, 다시 페이퍼 타올을 얹어놓고, 뭐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화분에 다리가 있다던가, 이게 페이퍼 타올에 올려놔도 틈이 벌어지는 그런 화분이라 하면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랩을 뿌리파리 관찰한다고 이렇게 감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방충망으로 화분 밑을 다 감싸가지고 이렇게 배수구멍을 차단시켜주는 거는 어떨까? 오히려 페이퍼 타올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질문 주셨던 모래 관련해서 사이즈며 어디서 구매했느냐 이런 거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한국에서는 모래를 사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테라리움 하려고 사놓은 모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쉽게 생각하시면 해변가 그 백사장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예 그냥 이 자 위에다가 올려봤어요. 미국 계시는 분, 한국 계시는 분 이렇게 12feet 요게 feet로 위에 거고요. 센티미터는 여기 아래 지금 여기 예, 제 엄지손가락이 있는 데가 센티미터거든요. 모래 사이즈가 평균 1mm에서 1m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2mm는 안 되고 네, 그 정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마존에서 샌드로 검색하시면 뭐 비치 샌드, 플레이 샌드 이래가지고 샌드 종류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클스나 조앤 같은데 크랩 스토어 가시면 그곳에는 아예 색색별대로 모래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 보세요. 모래가 꼭 해피페이스 같지 않나요? 눈퍼렁의 영상은 언제나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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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쯤엔 헤어지는 게 아쉬운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제는 이 눈퍼렁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뭐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눌러주실 거죠? 그래야 이 눈퍼렁이 더 신나는 영상, 재밌는 영상,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뿌리파리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것들은 오늘 모두 영상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 영상 편집본을 보니까 아 30분이 넘네요. 이렇게 되면 저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딸리고 해서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들은 곧바로 편집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 질문 가장 많이 받았었던 영상을 맨 마지막에 외치했었거든요. 원래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제가 얼른 편집해서 다음에 곧바로 조용필 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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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